화석 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고 다시 내보내 대기와 지구 표면 온도를 높입니다.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이산화탄소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미생물 전기 합성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전자를 직접 먹을 수 있는 미생물에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전기 자극을 받은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. 미생물이 만들어낸 이 화학물질은 바이오연료나 화학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곡물이나 식물, 미세 조류를 통해 바이오에너지를 얻었던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겁니다.